안녕하세요, 허잘비입니다. 벽화가 아름답다는 마을 캐서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에는 벽화 말고도 아주 재미있는 곳이 있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여러분 보셨나요? 핫 스프링스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온천입니다. 이곳 캐서린은 온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 시즌에는 저기 멀리 있는 시드니나 멜번에 있는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몰린다고 하죠. 지금은 약간 비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오늘 이곳을 처음 보는 순간 옛날 옛적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천상의 날개를 접고 잠시 쉬어서 선녀가 목욕을 했다는 바로 그곳. 정말 그곳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재미있는 풍경을 많이 담아보았습니다. 이곳은 캐서린의 온천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물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키를 훌쩍 넘는 깊이와 약간은 어두워서 속이 보이지 않는 으시시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물은 정말 깨끗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은 원주민 악동들의 물놀이 영상입니다. 물놀이라기보다는 횡포에 가까운 아이들의 물장난을 피해 오후 4시 이후에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